네, 두 번째 이슈는 실적입니다.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 1분기 실적 발표 기업 10곳 중 6곳이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. 다만 세계 경제 긴축 기조,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어려움은 아직도 산재해 있어 2분기 실적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. 과연 국내 기업들은 2분기에도 선방할 수 있을까요? 대표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. 네, 1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 10곳 중 6곳이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.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이제는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, 네, 우선 1분기 실적 현황이 좀 어떤가요? 네, 1분기 실적이 지금 이제 FN 가이드에서 그 집계를 보통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국내에서 제일 큰 뭐 리서치 회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증권사 3곳 이상의 이제 실적 추정치가 발표된 기업을 이제 선정을 해서 이제 그 집계를 하게 되는데요. 1분기 지금 실적이 발표된 기업이 이제 93개입니다. 그중에서 이제 쉬운 8개, 그러니까 62%가 시장 전망치보다 높은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중에 이제 35개는 영업실적이 좀 추정치에 좀 미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뭐 대표적으로 뭐 LIG 넥스원 같은 경우가 뭐 추정치 대비 112.7%로 가장 높은 그런 이제 실적치를 발표를 했고요. 일단 고마진에 대한 이제 수출 비중이 커졌다라는 거 하고 원가가 감소를 했다. 특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방산 관련된 수출 기대감까지 같이 있으면 수주가 증가를 하면서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외에 이제 혜성 DS나 뭐 LX 세미콘 같은 이렇게 어때요? 반도체 관련된 이게 장비를 납품하는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 해서 좀 강한 흐름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외에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도 판매 단가 인상, 그러니까 수출 양 자체는 줄었지만 판매 단가가 올라가면서 뭐 수출이 이제 확대됐다라는 게 좀 긍정적이었고요. 특히 이제 원자재 관련된 가격 상승하고 트레이닝 관련된 부분이 증가를 하면서 종합상사가 비교적 좋은 성과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. 대표로 삼성물산 같은 경우 뭐 작년 실적이 54% 정도 증가를 했고요.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35%, 그 다음에 LX 인터내셔널도 22% 넘는 그런 실적치를 이제 상향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위에 이제 금리 상승에 관련된 수혜를 입은 금융주, 특히 이제 금융지주가 큰 폭의 상승, 실적 상승세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런데 이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도 있긴 했지만 네. 오히려 주가가 하락한 종목들도 있었거든요. 네, 그렇죠. 네, 이미 네. 좀 선반영된 거로 확인하면 될까요? 네, 그렇죠. 일단 뭐 선반영됐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네. 기업 실적 좋다라는 것들은 대부분 다 알려져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선반영되어 있다라는 거고요. 또 하나가 이제 대외 여건이 좀 불확실성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네. 보시면 되겠습니다. 특히 최근에 이제 원화 약세 부분이 향후에 조금 이제 수출을 측면에서 보면 이제 긍정적일 수도 있긴 하지만 원자재 가격이 같이 올라가고 또 수입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가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여기에 미국 긴축 우려감, 그다음에 뭐 중국의 봉쇄 등등이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 투자 심리를 좀 악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것도 그렇고 우선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다는 게 그 네. 기업들의 예상 실적치를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상회한 것도 좀 많았다라는 생각도 네, 들었거든요. 그렇죠. 네, 맞습니다. 네. 그렇다면 2분기 전망 좀 밝을까요? 어떨까요? 2분기 전망도 일단은 좀 퀘스천이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원자재 관련돼서 지금 뭐 2월부터 이제 올랐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반영이 되는 건 이제 2분기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원자재 상승이 이제 비용에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제 원자재 가격을 비용으로 반영, 그러니까 판매 가격으로 반영을 못 시키는 그런 이제 회사들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 실적이 조금 뭐 1분기보다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. 따라서 이제 종목을 선택하실 때는 이렇게 그 원자재 가격을 판매 가격으로 전가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요.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인플레이션을 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업군 중심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자재 개발이나 트레이닝 관련돼서 뭐 지금 1분기에도 종합상사들이 비교적 좋은 실적을 보였는데요. 아마 2분기에도 종합상사 쪽은 조금 더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 있고요. 뭐 그중에서 뭐 LX 인터내셔널 뭐 계속 지금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금리 인상 관련돼서는 뭐 계속 금융주 관심 있게 보시는 게
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신한금융지주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해외 수출 관련돼서는 뭐 OEM 관련된 그런 이제 의류 업체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이 된다라고 해도 유통은 계속 유지가 되니까 뭐 대형 마트인 이마트주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원자재 가격 상승을 판가 인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업들을 눈여겨봐라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2분기에 대한 전망까지도 함께해 주셨습니다. 오늘도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현명한 전략을 잡아주신 루크 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인사 나눠보겠습니다.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네, 고맙습니다.